목사님,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없는 말이죠. 그 장로교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어요. 자살한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인간이 알수 없다. 왜냐면 이게 바로 장로교 신앙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간혹가다 이제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때이 사람의 보통 구원론을 알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 말씀하시는 분이 많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가 쌓였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 죄를 떨군 다음에 죽어야 천국을 가는데, 자살했어. 근데 그건 죄야? 회개할 기회가 없죠. 자살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지옥 간다 그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 이거는 애초에 구원은 잘못 알고 있고, 회개를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어요. 룰루룰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뭐 음주운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나한테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열받으니까 이 씨한놈 새 했는데 갑자기 쾅 치인 거예요. 죽었어. 근데 나 죽기 전에 내 형제에게 욕을 했어. 나죄 지었잖아요. 그러면 나 지옥 가요? 이게 아니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태에 죄가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죄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한테 바께스가 있어가지고 죄가 막 쌓여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 기도를 통해서 비워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 바께스 쌓인 거를 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바께스를 그냥 치워버리신 거예요. 야, 니네 죄 이제 안 쌓여. 왜냐면은 앞으로 쌓일 죄값까지 내가 다 치렀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살이라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없애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자살을 할수 있을까? 저 사람은 자살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하나님은 안 믿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 가지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밝혀지면서, 아니다, 이게 어떤 정신병리학적으로 어떤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자살이 정말로 자기가 못 피하는 걸 수도 있다. 마치 그 기침처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우리는 알수 없다. 그 때문에 자살자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